Right, listen up, team. There have been reports of a new player. Bam, bam. 오신 분들 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또 미친 짓을 시작해 볼까? 아따 시끄러워. 오케이. 빰빰빰빰. 어서 오십시오. IBM 패밀리의 영광을. 나폴레옹 톨터 1차 세계대전 모드는 오류로 인해서 개발자가 좀만 기다리라 그러더라고요. 시작합시다. 아 근데 귀 아파. 이 게임을 해볼 사람도 있겠지만 안 해본 사람들이 천지일 겁니다. 시작하도록 하죠. 자 시작해봅니다. 로딩할 거 없잖아. 가자. 이번엔 누구 하지? 임마? 아 돼지. 우리 여자. 남자라면 여자지? 이게 나온지 10년이 된 게임입니다. 10년인가 8년인가 됐어요. 자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블 지니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네 뭡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는데 재미가 있더라고. 자 이게 뭔 게임이냐. 아주 간단한 게임입니다. 어떤 게임이냐. 땅굴 파고 들어가서 기지 짓고 다른 뭐냐 세계의 악당들 보내서 돈 챙겨서 이제 뭐 그러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하려면은 아주 많은 준비가 필요하진 않아요. 그냥 스팀에서 $8.99짜리 이 게임 사면 그만이에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지요. 일단은 땅굴을 파고 건물을 건설하라. 자 땅굴을 파고 뭐 이렇게 하는 게임이에요. 일단은 컨트롤룸. 여기가 이제 작전사령부. 자 작전사령부 쭉 해서 땡겨주고 땡겨주고 여기가 이제 작전사령부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개를 밑으로 내려주고 됐어. 여기도 건설 시작. 뭐 이런 게임인데 나름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건물 짓고 뭐냐 뭐 그런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임입니다. 심지어 내가 유치원 지날 때잖아. 8년인가 10년 전의 게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엄청나게 그래픽만 봐도 오래돼 보이지요. 하지만 재미는 보장합니다. 재미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나름 그 시절 명작이라 재미가 있지요. 일단은 두 개를 놓고 오케이 건설! 이 게임을 할까 말까 진짜 망설였는데 결국에는 이 게임을 하게 되네요. 이 게임이 방송용으로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계속 생각을 하다가 혼자 아 그냥 한번 해보자 해서 방송을 켜봤습니다.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한번 보고 생각하세요. 자 저는 악당이기 때문에 이제 이 파라다이스 이 섬으로 가끔 한 번씩 경찰이 뜹니다. 저는 그 경찰을 죽여서 은폐를 해야 돼요. 이 게임은 무슨 게임인가요? 보시면 아실 겁니다. 거의 이 게임을 아는 사람도 던전 옛날에 이제 던전 키퍼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그 시절에 나온 게임입니다. 재미없어 나가면 되죠? 자기 선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옛날에 이제 던전 키퍼 나왔을 때 그때 그 시절 게임이기 때문에 아 오래됐죠. 얼마나 오래됐는데. 자 아들을 좀 모아볼까? 일단은 조직원은 한 20명 뽑아놓고 최대 20명에다가 영혼 줄게. 그냥 애들 뽑아와. 지금은 이제 콜레터라고 이제 여기 일꾼밖에 없지만 야를 지켜야 됩니다. 야가 보스예요. 야가 죽으면은 망하는 게임입니다. 아주 간단한 게임이죠. 경찰을 왜 죽여요? 범죄 소문인가? 여기는 이제 범죄자의 일반 이제 영화 같은데 보면은 범죄자의 이제 뭐 비밀기지? 뭐 그런 게임이에요.
어,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어, 전략 게임이라서 이제 계속 조직원들을 양성해서 어, 세계로 보내 돈을 뜯어내고 어, 그 후에 이제 경찰들이 여길 조사하러 오면 어, 경찰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이제 어, 경찰을 죽인 다음 어, 시체 보관실로 옮기고 뭐 그런 작업을 계속하게 될 겁니다. 우주 마피아, 뭐 전 세계적 마피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피아, 어, 범죄 조직의 보스가 되는 게임입니다. 길드 통합은 언제 하나요? 벌써 끝났어요. 예, 벌써 끝났습니다. 어, 길드 통합은 벌써 끝나서 도미네이션 길드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야가 이제 중간 간부, 어, 야는 이제 보스고, 야는 보스고, 어, 인마는 어, 간부입니다. 펑키 마마. 나중에 전마 혼자 막 춤추고 난리나니 기대해보시길. 뱅크럽 즈바이 킬링키님 어서오세요. 자, 그러면은 두 개, 어, 여기는 이제 어, 숙소, 어, 우리 조직원들이 쉴 어, 숙소가 만들어질 예정이고, 어, 왔네요. 어, 감찰관들이 등장하셨습니다. 어, 이 친구들이 감찰관들이에요. 이제 야들이 이제 우리 어, 기지 근처에 왔다갔다 거리면서 수색을 합니다. 어, 그래서 뭐냐, 처음에는 이 경찰들이지만 야들은 이제 감시자예요. 어, 감시자 부르는 놈들이고, 어, 이제 수가 틀려지면 나중에 특수부대원들이 들어옵니다. 우리를 제거하려고. 그럼 경찰이 안 온다면 경찰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오지 않나요? 본진이 들킬 수도 있나요? 들키면 본진 바꿀 수는? 아니요! 만약에 뭐 경찰한테 들킨다면은 어, 세계적으로 이제 뇌물을 줘서 어, 애들을 매수하면 되고요. 이제 자들한테 본진이 들키게 된다면 어, 그러면 조금 문제가 생겨요. 그럼 이제 초반에는 경찰 야든 아들, 어, 이제 후에는 어, 진짜 총 들고 특수부대원들이 낙하에서 옵니다. 어, 이제 공항으로 안 오고 아예 낙하에서 오기 때문에 어, 문을 만들어서 잘 잠궈 놔야겠죠? 어, 3인칭 리멀드라 생각하시면 돼요. 어, 리멀드 비슷한 게임입니다. 어, 개인적으로 어, 배속이 안 되는 리멀드? 뭐 그 정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야들한테 이제 안 걸리려고 나중에 여기 막 호텔도 짓고 해야 됩니다. 호텔을 지어 놓으면은 어, 자들이 이제 저희를 안 건드려요.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 여기는 병영이고요. 이제 우리 조직원들이 쉴 어, 병영입니다. 병영입니다. 자, 그리고 이마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아직까지는 어, 예, 관제센터가만 안 걸리면은 어, 문제되지 않아요. 이것도 뭐예요? 아주 그냥 어, 어마어마한 게임이지? 엄청 기다림? 어서 오십시오. 오신 분들 화입니다. 어서 오세요. 자, 문을 달고 어, 문을 달아놓고 어, 참 무식하게 문을 닫습니다. 어, 보안 레벨 2. 자, 컨트롤 센터 건설 완료. 자, 이제 컨트롤 센터를 이용하여 어, 이제 돈을 벌어드립시다. 일단은 어, 지금은 돈이 별로 없으니 침대 바꾸는 키가 뭐더라? 보자, 일단은 침대 한 개. 그 다음에 어, 라카이 바꾸는 키가 뭐야 이거? 잠시만요, 키가 뭐더라? 키가 뭔데? 뭐지 이거? 아닌데 이거? 어? 뭐야? 아, 맞다 이거였지. 오랜만에 키를 까먹었네. 자, 이제 동호를 달아주고 어, 지금 전기가 아직까지 20 괜찮고. 자, 이게가 컨트롤 센터입니다. 어, 여기서 이제 전세계로 이제 우리 조직원들을 어, 관리하는 곳이에요. 물론 관리를 하려면은 어, 컨트롤러를 놔줘야겠죠. 여기가 이제 그런거예요. 어, 사령실, 어, 이제 뭐 군대로 치면 사령실 뭐 그런 곳입니다. 어, 지령실, 사령실 뭐 그런 공간이에요. 일단은 돈이 없으니 어, 적당히 한두 개만 나와야겠다. 어, 적당히 이제 뒷방에서 어, 한두 개 타임체크기를 어, 설치해서 애들 관리하고 어, 도청장치도 한 개 설치해놓자고. 어, 나중에 가면은 거기 가득 차게 됩니다. 조직원들도 쫙 앉아있고요. 최저시급 뭘 가지고 이건 안되지? 어, 세상은 돈입니다. 아시겠습니다. 어, 돈만 있으면은 어, 뭐든지 되는 어, 그런 게임이에요. 일단은 어, 라카수를 늘리면은 최대 조직원수를 늘릴 수 있어요. 어, 라카를 어, 초장에 어, 가득 설치해 놓겠습니다. 자, 일단 라카를 설치해 놔야지 어, 이제 조직원 최대 숫자를 늘릴 수 있으니 어, 일단은 좀 라카를 쭉 설치해 놓고 좀 무식하게 설치해 놓고 어, 침대 위치를 바꿀 걸 그랬나? 나 몰라, 침대는 뭐
지금 충분해. 자, 조 직원들을 더 뽑고 시설하고 나중에 이제 뭐야? 오케이, 미션 완료. 어, 이제 나중에는 무기고를 지어서 어, 애들을 이제 이 단계별로 어, 무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 조 직원들이 반란도 하나요? 어, 여러 가지를 다 해요. 조 직원들은 뭐 은행털이도 하고, 물론 은행털은 장면을 안 보여줍니다만, 뭐 세계적인 미션이란 미션은 다 합니다. 생각보다 여기 컨트롤룸에 이제 컨트롤 어, 하는 기계가 여기 쫙 설치되어 있으면은 멋있어요. 어, 생각보다 멋있습니다. 어, 이제 이것은 어, 자기가 이제 범죄왕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어, 개인 어, 보스실도 없는 어, 조 밥 어, 보스지만 나중에는 어, 무기고 어, 식당 그리고 운동시설 트레이닝시설 어, 모든 게 어, 이 기지에 갖춰집니다. 어, 그러면은 어, 정말 경찰하고 전면전도 뚫을 수 있어요. 지금은 야들은 무장시켜봐야 권총밖에 안 드는데 어, 나중에는 기관총, MG, 스나이퍼 뭐 어, 스나이퍼 라이플 뭐 뭐든지 어, 할 수 있습니다. 매니저 따 없다 매니저 올려주시오. 매니저! 매니저를 선물한다. 아니 스나이퍼님이 아니라 어, 스나이퍼 라이플 어, 저격총. 자 이제 여기에 이제 뭐냐 업무를 시켜야겠구만. 이제 컨트롤 센터가 열리면은 어, 이제 전세계 지도가 보일겁니다. 어, 거기로 이제 적당하게 애들을 보내서 어, 돈을 들고 오는 거예요. 이 게임은 자원을 채집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임이 아니라서 어, 이제 다른 데 가서 어, 돈만 들고 오면은 어, 돈을 들고 오는 뭐 그런 게임이에요. 일단은 락커를 바깥쪽으로 옮겨놔야지. 어, 이거는 기본이니까. 매니저 소환! 아직까지는 어, 여기에 지금 우리 조직원이 어, 총 몇 명이지? 어, 6명 있거든요? 어, 간부까지 7명, 보스 8명 있는데 아직 10명이 안 되는 어, 조직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면은 여기에 몇천 명이 있어요. 어, 몇천 명이 막 들어와갖고 어, 여기 아마 복도를 막을 거예요. 어, 몇천 명이 막 왔다 갔다 그리면서 해갖고. 오케이. 어, 몇천 명이 왔다 갔다 거리면서 전 세계에 특파되면서 어, 전 세계에 이제 유물이라든지 막 여러 가지를 어, 뜯어올 수 있습니다. 어, 그 재미라는 거죠. 이 게임은 단지 이제 배속 시스템이 없어서 옛날에 나온 게임이라 어, 천천히 어, 기지가 발전하는 걸 보면 돼요. 현재 여기가 이제 어, 이게 이제 조직원 수 그리고 보스 이건 중간 간부 어, 간부 숫자입니다. 참고로 조직원 최대 수는 어, 원래는 100명이 최대인데 어, 여러분들의 또 스케일을 위하여 제가 또 1000명까지 풀어놨어요. 야 역시 어, 컴퓨터 코드를 볼 줄 알면 편하다니까. 어, 여러분들을 위하여 원래 100명까지밖에 이게 조직원을 키울 수가 없는데 어, 1000명까지 키워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유스는 못 가지면은 다 파괴돼 못. 이게 나중에는 중간 간부가 중국의 간부를 이제 한 소환할 수 있는데 중국 간부가 아마 RPG를 써요. 어, RPG를 써야 됩니다. 어, 대단하지요. 어, 중국에서 이제 중앙강부를 어, 뜯을 수 있는데 가가 아마 RPG를 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RPG하고 뭐 여기는 이제 어, 이런 식으로 어, 제어를 합니다.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제어를 해서 뭐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보자. 일단은 소화기 녹시모를 하나 설치해놓고 나중에는 이게 여기에 쫙 설치될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전 세계를 관리 감독하는 거죠. 금고? 금고도 필요한가? 어, 됐네. 필요 없네. 자, 일단은 소화기 하나 갖다 놓고. 자, 빨리 도청을 시작해! 오케이. 이게 전 세계 지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흰색 점을 클릭하여, 어, 이제 여기에다가 병사를 보낼 수 있어요. 우리 조직원들을 보내서 돈을 뜯어올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 관제 레벨이 딸려갖고 아직까지는 다 보이지 않네요. 어, 기다리면은 뜰겁니다. 야 관제를 하나 더 해야겠다. 어, 이거는 하나 더 있어야겠지. 여기다가 하나 할까? 여기다 하면 여기다 한번 해야되고 어 여기다 하지 뭐. 야 이것도 옮겨. 어 이것도 어 저 밖으로 옮겨. 어 이것도 밖으로 좀 옮기고 어, 도청 장치는 어, 안쪽으로 옮길게요. 조직원들을 어떻게 모으나요? 아 이제 조직원들을 모으는 방법은 이렇게 모을 수 있습니다. 어, 이제 여기가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창인데 어, 현재 60초마다 조직원들이 비용이 안 드는 대신 60초마다
조직원들이 한 명씩 합류하도록 되어 있어. 하지만 돈을 쓴다면은 1초마다 합류를 할 수도 있어요. 돈을 쓴다면 말이죠. 돈을 안 쓰면은 60초당 이 콜레터 등급, 이제 워커 등급의 조직원들을 한 명씩 받습니다. 계속 이제 모집을 하는 거죠. 이게 조직원들도 정신을 관리를 안 해주면은 막 배신 때리고 도망가서 전 세계 우리 조직의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면은 큰일 나요. 막 특수부대 들어와가 우리 기지를 없애려고 환장을 합니다. 모든 건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아주 훌륭한 게임이죠. 돈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금고에 금괴가 쫙 나올 겁니다. 배신을 하면 그냥 큰일 나요. 귀찮아집니다. 세상에 믿을 놈이 없기 때문에 나중엔 감옥도 나와요. 나중에는 이제 감옥도 등장을 합니다. 일단은 이제 여기가 이제 이걸 깨야 되는데 일단은 깨는 건 깨는 거고 옆에 공략집을 틀어놓겠습니다. 왜냐? 저는 영어를 할 줄 모르니까. 저는 영어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공략집을 옆에 틀어놓고 틀어놓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러면은 저는 공략집을 옆에 틀어놓은 상황인 거예요. 보자. 아, 오케이. 이렇게 하라고. 알아들었어. 세 개의 머리에 조직원들을 파명해서 돈을 모으라네요. 자, 이제 돈을 보내봅시다. 이제 여기 보내고 싶은 만큼 이제 위치를 눌러서 돈이 또 많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자, 볼까? 아니면은 전마들 미국아들 기지를 한번 털까? 악명을 쌓아볼까? 이게 악명입니다. 명성이에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더 좋은 걸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야들 기지 한번 털자고. 야, 조직원 6명 보내! 최소 4명이 필요하다는데 6명을 보내면은 충분히 털겠지? 출동! 자, 그러면은 조직원들이 열심히 기지를 뛰어나가서 헬기장에 헬기를 타고 바로 출발을 합니다. 이탈리아 마피아 모아요? 나중에는 우리는 어느 나라 깽을 모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시설 안에서 조직원들을 양성할 수 있어요. 지금은 자, 이 칸 보이죠? 이거 지금은 워커맨밖에 없지만 참고로 직업이 이렇게 많습니다. 현재 물음표 된 거는 아직 연락이 안 된 거예요. 자, 일단은 주황색은 전투 계열, 그리고 이 파란색은 이제 과학 계열, 그리고 이 보라색은 비즈니스 계열인데 이거는 사업쪽, 이거는 과학쪽, 이건 전투 계열입니다. 다 키울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워커맨이 권총을 드는데 과연 두 번째 뭐 들 거고, 세 번째 뭐 들 거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뭐가 도대체 뭘 들고 싸울까요? 물론 저는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지 압니다만 여러분들은 모르지요. 이제 계속 늘어납니다. 헬기장 헬기 도착! 뭐 크네요? 오호호, 야, 뭐 큰데? 자, 헬기 도착했고 오픈도 더월! 조직원들을 보내보장께! 투입! 우리는 다 키워야 돼요. 이 게임은 과학하고 비즈니스 그리고 이제 군사계열까지 다 키워야 됩니다. 왜냐면 군사 하나 키우는데 비즈니스맨들이 돈을 벌어와야 군사를 키울 수 있어요. 비용이 좀 들어갔고 나중에는 객사합니다. 워크! 출동 개시! 이런 식으로 이제 전투기가 비행선이 날아가면은 지도에 떠요. 자, 들어왔네요. 6명 들어왔고요. 공격 개시! 자, 1분 정도 기다린다니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이게 이제 미션 수행. 야, 이게 돈이 버는 거예요. 이게 한 턴당 1200원씩 들어오네요. 좋아요. 이런 식으로 애들을 보내놓으면은 그만큼의 돈이 들어옵니다. 1200원. 많이 들어오네. 여기는 아직 관제가 좀 필요하고 1200원씩 들어오네요. 여기 어디지? 여기가 인도고 여기 뭐야? 아, 아프리카 쪽인가? 아프리카 쪽이네. 임무 실패요. 네, 임무 실패할 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임무 수행 중에 막 죽기 때문에 애들이 만약에 전투 중에 다 죽어버리면 임무 실패입니다. 죽어버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직원들이 막 죽습니다. 물론 간부들은 절대 안 죽어요. 이런 병의 조직원들만 죽지 간부들은 절대 안 죽습니다. 그래서 간부 초반에는 간부들을 보내놔서 이제 돈을 버는 거죠. 자, 클리어. 몇 명 살았지? 한 명 살았어.
한 명 살았네, 한 명. 됐어, 됐어, 됐어. 아, 나중에 추가로 또 조직원 보내면 돼. 야, 또 자빠져 있네. 아, 간만 잘 사는 더러운 세상.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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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일단 미션 수행했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조직원들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이걸 늘리도록 할게요. 이게 라커가 늘 때마다 인구 수가 증가. 이게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로 치면은 이 라커가 서플라이예요. 이게 많아지면은 조직원 수를 더 많이 늘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서플라이니까 많이 지어 놓는 게 좋겠죠. 자, 많이 지어 놓읍시다. 침대 하나 딱 설치해 놓고. 오케이. 이 캐비넛 한 개당 인구수가 1 올라갑니다. 최대 인구수가. 왜냐면은 잘 태어나도 몰락할 때가 그렇죠. IS SS군요. 물품 보관함. 개인 이제 사물함입니다. 나중에 이제 연구를 하면은 이거 다섯 칸짜리가 나와요. 공간은 두 칸을 차지하는데 사물함은 다섯 칸이야. 엄청나게 이제 인구가 폭등합니다. 인구를 막 쌓아놓고 벌 수 있어요. 일단은 초반이니까 돈을 좀 써서 조직원들을 좀 모아놔야겠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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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아까도 봤듯이 나중에 저렇게 돼요. 기지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자, 돈을 써서 애들을 좀 모으자고요. 최대 한 50명까지 이제 슬슬 조직을 확장하자고. 소환! 한 명당 4,000원이 드는 대신 1초마다 한 명씩 나오네요. 와, 돈 나가는 거 봐. 미쳤다. 됐어, 됐어, 됐어. 감당을 못하겠다. 한 번에 뭐냐 한 4만원이 증발했는데. 조직원이 1,000명이 넘을 조직도 있나? 이게 여러분, 원래 이 게임은 조직원을 100명까지밖에 이걸 양성을 못하는데 여러분들을 위하여 제가 1,000명까지 늘려놨어요. 그래서 제 최대 조직원 수는 1,000명까지 양성이 가능합니다. 빨리빨리 챙겨! 야들은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물건 사라고 이렇게 지령을 내놨어요. 그럼 야들은 이 돈가방을 들고 가서 거래를 합니다. 거래를 해서 이제 물건을 들고 가서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를 계속 늘는 겁니다. 실제로 비쌉니다. 돈을 100원도 안 줄 거. 아, 잠만 돈이 녹는다. 잠시만, 애들 좀 보내야겠어. 일단은 파밍을 좀 하자. 일단은 베이스 사물함 설치만 끝나면은 애들 보내야겠다. 7만원 밖에 안 남았어. 이러면 객사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 객사예요. 자, 보스는 상황실로. 좋아. 여자 보스는 특성이 그거예요. 이게 뭐냐, 이 영향 범위가 두 배 넓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원이 이제 이 범위 안에 들어가면은 충성도가 올라가요. 충성도가 생각보다 높게 올라갑니다. 충성도가 안 떨어져요. 보스는 여자로 했어요. 레고님 어서오세요. 돈가방. 자, 이제 애들이 이제 이런걸 들고와서 설치합니다. 이게 도청장치. 내기의 도청장치! 좋아, 설치 완료. 그리고 이제 적들을 막으려면은 새로운 방법도 있긴 해요. 함정을 설치하면 됩니다. 물론 이 함정을 설치하려면은 많은 이제 뭐냐 실험을 해봐야 되지만 저는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함정을 설치하면 돼요. 이건 이제 가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발판을 밟으면은 밟고 넘어갔다 그럼 이제 여기 가스가 달려있으면 가스가 내려가서 이제 진식사 시켜버려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건 에어네요. 쫓아내는 거, 바람으로 쫓아내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쓸 데가 없습니다. 자, 도청을 시작하라. 도청을 하고. 자, 이건 이제 여기가 이제 사령실입니다, 여러분. 사령실이에요. 아직까지는 별로 없지만 괜찮아요. 자, 관제 중. 전세계는 어떤가? 자, 이제 조직은 이제 신뢰가 이제 완성됐으니 조직원들을 보내자고. 야, 6명 투입. 6명을 더 보내서 돈 좀 들고 와. 돈을 더 들고 와야 돼. 지금 돈이 부족해. 띠엇! 이건 사이렌이에요. 나중에 이제 무기고가 있으면은 정말 멋진 장관을 만들어냅니다. 이 사이렌은 멋있어요. 쫙 뛰어갑니다. 만약에 이거 제가 삥삥 이래 울려주면은 만약에 무기고가 있다 애들은 다 달려가서 무기고 들어가서 이제 무기고에서 이제 그거 합니다. 무장을 다 해요. 총이 일렬로 쫙 있는데 막 다 주워갖고 무장을 막 합니다. 멋있지? 일단은 이거를 옆으로 좀 옮기고.
한 30분 정도 시작했습니다. 세계의 조직이 되는 게임이에요. 이제 악당왕이 되는 게임입니다. 이제 어떤 섬에서 악당들을 양성하고 보내서 나중에는 핵전쟁이 일으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이 섬 말고 다른 섬으로 옮기는데 거기는 이제 핵을 개발하거든요. 북한 되는 게임입니다. 북한 핵 쏘는 게임이에요. 나중에 궁극적 목표는 오케이 충성! 야가 이제 말이 야가 마음에 안 든다. 야 일로 와. 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꿇어라! 이런 식으로 죽여버리면 근처에 있는 조직원들의 능력치는 최고가 됩니다. 일시적으로 최고가 돼요. 존경심이 올라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마음에 안 들면 태워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이 경찰들은 못 태웁니다. 이 경찰들한테 걸리면은 큰일 나죠. 보스는 절대 경찰들한테 걸리면 안 돼요. 바로 죽습니다. 야들은 보스를 암살을 바로 해요. 그냥 총 들고 바로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이제 보스실이라고 있는데 대장 이제 보스 이제 집무실이라고 건설해놓고 앞에 이제 병사들로 이제 쫙 이제 수비를 해줘야 돼요. 이걸 레벨 4로 올려주면은 이제 경비를 쓰거든요. 이제 그런 걸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한 숙청이 있는 아주 졸고운 게임이지요. 뭔가 트리피코 같은 게임? 뭐 그런 게임. 자 여기 세계하긴 그러니까 일단은 2개 확장 2개 확장하면 이제 발전소 나올 것 같다. 발전소가 나올 것 같네. 자 사령실을 천천히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곧 쓸만하게 될 거예요. 현재 사령실 업그레이드 중. 보스는 답답하겠다? 아니요 아니요 보스는 나중에 가면은 이게 조직원들이 한 100명만 넘어도 보스는 심심하면 학살하고 댕겨요. 이래 가갖고 만약에 야가 마음에 안 든다 일로 왓 걔가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보스는 이거 조직원 죽이는 재미지. 지금 우리 지금 기지입니다. 베이스에요. 나중에 가면 이제 여기도 이제 다 써서 여기 이제 막 핵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도 막 지어갖고 3개 이제 쓰는 거죠. 아 2400원씩 꾸준히 나오네. 60초마다 2400원씩 꽂히네요. 좋아요. 애들 더 보낼까? 노는 애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빨리 내 금을 늘려야 돼. 이 게임이 옛날에 나온 게임치고는 독특합니다. 매우 독특해요. 재미가 있어요. 안 되겠어. 야 조직원 더 보내. 3명 더 보내. 나는 돈이 필요하다. 나중에 이제 워커 말고 이제 비즈니스 하는 놈들 보내면은 돈이 막 쏟아져요. 좋아! 일을 참 잘했군! 너한테 상을 내리마! 야야야야 잠시만 야, 빨리 설치해. 설치가 캔슬됐어. 좋아 너한테 상을 충성! 아주 잘했어! 좋은 충성이다. 꿇어라! 좋아 아주 그냥 충성도가 높이 올라가는구만. 야들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뭐야! 야 정전! 아 발전소가 필요하구나. 정전 났네요. 정전 나면은 베이스의 모든 역할이 멈춥니다. 발전소를 빨리 지어줘야 돼요. 아이씨 발전소 이런 젠장. 3칸짜리 공간 없을텐데 이거 안돼 안돼 다시 일단 여기에 발전소를 따로 지어놔야겠다. 여기다 발전소를 하나 짓고 짓고 요렇게 됐네요. 아 그냥 여기 전 아 그냥 여기까지만 발전소 5만원 와 잠시만 발전소 짓는 비용이 너무 비싼데. 아 몰라 지어 일단 지어 일단 지어. 발전소 없으면 아무것도 안되니까. 자 조직원들 당장 나가갖고 빨리 발전소 지을 재료 사와 빨리. 와 너무 비싼데. 잘했는데 죽이다니. 사령실이 조용해졌어요. 지금 전력이 나가갖고 이게 나중에 가면은 정신나간 놈들이 정신나간 놈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가 악의 시설이 있다고 파악이 되면은 막 특수부대원들을 보내갖고 발전소를 막 터뜨려요. 그러면은 멘탈이 이제 찢어지는 겁니다. 화이시대 갈림! 축하드립니다. 아 발전실이 비싸네. 여기가 이제 발전소를 이제 건설할 구역입니다. 뭐 아직까지 건설할 곳은 많지만 야 5만원 비싼데? 너무 비싼데? 아 몰라 빨리 건설해. 자 C4! C4를 설치하라!
C4를 설치한다! 좋아. C4를 설치하라. 몰라. 설치 완료. 자, 하나 더 설치하고. 자, 하나 더. 뭐야? C4. 아, 몇 개나 들고 오는 거야, 도대체? 야, 잠만, 임마로 들어왔다. 잠만, 중앙 보스 없는데, 지금? 야, 야, 지휘실 들어오면은 임마들 발광할 텐데. 일단 상황을 좀 지켜보자. 상황을 지켜보자고. 아, 예,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어. 아직까지 별일을 안 하고 있어, 아직. 아직까지 별일 없어. 어, 아직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보스를 건드리지도 않네. 지켜보자. 자가 이제 뭐냐, 이상한 짓거리 하면은 바로 죽여야 됩니다. 아, 야, 일단은 이 발전소부터 건설해. 아, 지금 그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전력이 꺼져 있어서, 어, 정문 게이트가 마음대로 열렸어, 지금. 그냥 가라! 엄마 계속 정탐하네.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가! 아직까지 무기고도 건설 안 했고, 시체도 없어. 어, 죄가 없어갖고, 어, 경찰이 그냥 가네요. 오케이. 나중에, 이제 막, 시체 보관소나 아니면 무기고 지워놓으면 애들이 사진 찍어가요. 어, 그러면 더 센, 어, 경찰들이 몰려옵니다. 아, 됐어. 경찰. 오케이! 야, 발전소 마감 처리해라. 고쳐. 빨리, 발전소 건설하고. 18,000원 남았네. 오케이! 발전소 건설 끝. 자, 이제 발전소를 꾸며봅시다. 잠시만. 아, 잠만! 아, 멍청한 놈! 야, 사령실을 건설했어! 야, 컨트롤룸을 건설했잖아! 아, 미친! 망했는데. 잠시만, 컨트롤룸을, 아, 로딩! 빠른 로딩! 아, 멍청한. 아니, 작전실을 건설해서 뭐 하자는 건데. 야, 얼마나 백섭 한 거야? 아, 됐네. 엄청 백섭 했네. 아, 나, 바보 아니야. 한글 패치는 없어도 대충 알아들을 수 있어요. 어, 컨트롤룸. 어, 대충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아, 바보 아닌가? 하, 진짜 바본가? 와, 역대 최강 바보 지셨다. 어, 역대 최강이야, 대자. 와. 발전소를 지어야 되는데 왠지 비싸더라. 어, 그러니까 발전소는 이 한 칸당 150원이고 컨트롤 시범 한 칸당 5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왠지 비싸더라. 발전소 건설은 이래 돈이 많이 안 드는데. 어, 왠지 비싸더라. 아씨, 뭔가 했네. 어, 왠지 비싸더라. 어, 발전소는 생각보다 싸요. 돈 얼마 안 해요. 아, 컨트롤 시범 지금.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진짜. 아, 진짜 어이가 없다. 어, 이제 또 발전소를 건설을 하겠습니다. 자, 빨리 설치해. 오케이. 어, 발전소, 뭐야, 여기 이제 문이 있으면은, 어, 야, 씨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야, 따고 들어오네? 문을 따고 들어와. 미친 거 아니야? 경찰이 막 문 따고 들어오는데? 야, 이건 불법 시설, 뭐냐, 출입을 이거 갖다 못 넣나, 이거? 야, 저거는 불법인데, 이건.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아. 잠깐만,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아. 비상! 야, 바로 옆에 있는 애들이 보질 못해. 아, 컨트롤 C 였구나. 미친! 두둑이 패! 야, 입마들 뒤에서 놀고 있어. 총이 없어서 씨 아직까지 주먹으로 싸워야 돼? 와, 눈물 난다. 나이스. 오케이, 잡았고. 자, 이제 시체실을 만들까? 어, 시체실. 자, 시체실이 생겼네요. 좋아요. 좋습니다. 이게 바로 시체실입니다. 어, 이 안에 이제 시체를, 어, 숨겨 놓을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 어, 시체는 이제 여기서 보관을 할 거예요. 통로는
한 이쯤 들어보면 되지 않겠나? 어 이쯤? 오케이. 자 아, 오케이 무기고 어 무기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 드디어 무기고 나왔어. 감옥도 나왔고요. 아 무기고 연락됐다. 아 이렇게 연락하는 거구나. 자 일단 무기고 나왔고 통로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무기고 아 무기고는 그냥 여기 겹쳐서 만들어야겠다. 어 무기고 여기가 이제 무기고입니다. 크으, 좋네 좋구만. 여 무기고 짓고 여기는 이제 발전소 짓고 여 통로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연결하고 어 그럼 되겠네. 일단은 여기 무기고 짓고 됐나? 오케이 무기고 여기 짓고 아 발전소 연락 어 발전소 나왔어요. 자 발전소 발전소는 잘 갈 일 없으니까 무기고하고 연결해놓을까? 오케이 무기고하고 연결해놓자. 보자 아 한 칸 더 있어야 되네. 발전소가 보자 내 이거 아홉 칸을 차지하니까 어 이렇게 해놔야 되네. 됐다 만원 아 역시 3만원까지 들게 없지. 그 다음 이제 통로를 이용해서 어 통로로 어 저 안쪽을 연결합시다. 어 이렇게 안쪽까지 연결해놓고 야 이제 베이스가 커진다. 사령실은 만들고 있어요. 사령실은 만들어놨어요 안그래도. 어 사령실 오른쪽에 저기 사령실입니다. 자 조직원 25명 보내 빨리 돈 없어. 야 1200원 이거 누구 코에 부시라고 보내. 50명까지 양성하고 현재 41명까지 되나? 어 41명까지 60초당 한 명씩. 일단은 시체를 어 매달아 놓을 공간을 자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시체 보관소라고 어, 시체는 이제 여기다 다 보관될 거예요. 어, 이제 시체는 어, 여기다가 어, 전부 다 고기덩이처럼 배치를 합니다. 자 시체 옮기고 어 그래야 경찰들한테 안 걸리지. 야 뭐지? 뭐야 이거? 아줌마 이거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 이거 관광지 아닌데? 아줌마가 찾아오셨네? 이거 관광지 아닌데? 일단 잡아야겠다. 옷을 보니까 잡아가 고문을 하면은 아마 우리 쪽에 지식을 하나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새로운 경찰이요? 아직까지 기다려야 될 거예요. 어 이게 경찰도 매너라는 게 있어서 어, 좀 기다려줄 거예요. 예, 저거 잡아갖고 어, 감옥에 가다갖고 어, 고문을 해야겠다. 그래가 우리 전마 지식을 뺏어야겠어. 자 감옥 감옥 하나 짓고 어 사람 만드는 법. 여기가 이제 섬이에요 섬. 크으, 좋아 좋아 이걸 잡아서 감옥원에 보내서 이제 고문을 하자고. 이제 이 게임은 어떤 식으로 이제 직업을 얻을 수 있냐면은 막 전세계 막 특수부대 뭐 경찰 막 납치해갖고 가를 협박해갖고 가 기술을 뺏어요.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직업을 업그레이드 해나갑니다. 어, 계속 이제 직업이 이제 그렇게 늘어나는거지. 빨리빨리 건설하라! 건설하라! 쉰! 오케이 이제 이거를 옮겨서 어 여 매달아놔. 어, 매달아놔 매달아 학자요? 학자 과학자 다 있습니다. 학자 과학자 뭐 없는게 없어요 다 있어요. 어, 나중에는 막 뭐냐 해까지 쏘기 때문에 어 좀 고티어의 어, 기술이 필요합니다. 일단 이거부터 좀 옮길까? 야 옮겨 일단 옮겨. 일단 이 시체들부터 이제 좀 옮기고 어 시체들 좀 옮기고 일단 옮기겠지? 자 이건 뭐야? 아 룸! It's good to leave a two-tile wide entrance to rooms so that later you can place doors there. Don't forget that objects can be ordered to be placed. 멋있네. 좋아 문제 없나? 어 현재 지금 전 세계로서 지금 뭐냐 다른 문제 없나? 야 발전소 건설 중. 일단은 문을 하나씩 달아줘야겠다. 러시아 어, 자동으로 뭐냐 병은 근데 의사가 없음? 아 의사도 있어요.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아들이 야들이 막 이제 가서 치료합니다. 야들이 이제 가서 막 치료를 해요. 야 빨리 옮겨. 이거를 좀 이따 옮겨야 되나? 걸렸나? 아 걸렸나 보네. 일단 여기 좀 정리하고 문은 이따 달아야겠다.
오케이, 여기가 어 이제 파워 파워 플랜트라고 이제 여기가 이제 발전소입니다. 자, 8,000원짜리 발전기를 하나 달고. 아, 거품 물 정도로 비싸다. 12,000원짜리 어 이제 변압기도 건설을 해야 해요. 미칠 것 같은데. 왜 이리 비싸? 야, 미친, 엄청 비싸잖아. 돈이 1,800원밖에 없어. 야, 보내 빨리. 조직원이나 조직원은 다 보내 빨리. 야들도 여기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야, 몇 명 필요하지? 하나, 둘, 총 4명, 6명, 8명, 10명. 13명 빼고 다 보내면 되겠다. 일단 베이스 구축만 하고 13명 빼고는 다 보내. 다 보내도 돼. 야, 투입! 13명. 그러면은 7명.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좋아, 11명 출동. 조직원들을 어마어마하게 보내겠습니다. 빨리 돈 벌어야 돼. 돈이 없어. 야, 비상 걸렸다, 지금. 머라케가 비상 걸렸다. 막 뛰댕긴다, 지금. 13명 빼고는 일단은 기지 돌리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야, 빨리 보내, 보내, 보내. 지금 돈이 없어. 이러다가 파산하겠어. 나이스, 나이스. 경례 헷! 뭐야, 야, 파워 나갔어. 아, 이거는 그랬구나. 야, 발전소는? 발전소, 발전소, 발전기 누가 사왔냐? 빨리 사와, 빨리 집어넣어, 빨리. 아, PC 게임입니다. 예, PC 게임이에요. 아, 휴대폰 게임으로도 이 게임이 있어요. 어, 물론 휴대폰 게임으로는 이것도 영문판이고 공짜입니다만, 어, 휴대폰 게임으로도 이게 나왔더라고요. 어, 이블 지니어시라고 이제 검색하시면은 나옵니다. 이거는 PC판이에요. 어, 휴대폰 게임으로도 이게 존재해요. 어, 있습니다. 아줌마요? 아직까지, 아, 오케이, 감옥 있네. 아줌마 어딨어? 줌마씨? 아, 줌마, 어디 계십니까? 아하! 여기 계시는구만. 잡아라. 아마 야는 잡아놓으면 아마 비즈니스 계열인 것 같은데. 어, 야 해갖고 이제, 금마들 교육시켜갖고, 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 잡아와. 야, 그리고 중간보스 귀환해라. 기지에 지금 수비를 맡아줄 사람이 없어. 중간보스 귀환하고. 어, 한놈 나가, 정말 잡아와. 휴대폰 이제 어플로도 존재하는데, 어, 그것도 이제 어, 이블 지니어스예요. 어, 이블 지니어스 영어로 검색하시면은 휴대폰으로도 이 게임을 즐길 수 있어요. 어, 공짜입니다. 어, 물론 공짜예요. 섬에 경찰이 없잖음. 어르기 아직까지 경찰 외부가 아닌가 보죠. 어, 우리 섬에 아직까지 관심이 없다는 게 좋은 거예요. 어, 나중에 경찰 오면 답 없어요. 맨날 첫날 전투해야 돼. 일단 입구는 경찰 때문에 나가지도 못해요. 오케이, 호텔. 어, 이제 저 호텔을 지어서 이제 경찰의 눈을 저쪽으로 돌려야 돼. 8만원? 와, 미쳤다. 레키님 어서오세요. 뭔 8만원이, 야, 미친, 뭐가 이래 비싸. 너무 비싸잖아. 돈 벌어라, 돈. 야, 60초마다 3,200원씩 들어올 때 8만원? 이거 아마 치트가 이걸로 하는데. 아니야, 치트를 쓰면 안 돼! 치트를 쓰면 안 돼! 아, 나 한번 쓸까? 아니야, 쓰면 안 돼! 치트 따위, 쓰지 않는다. 아마 돈 치트가 있는 걸로 하는데. 괜찮아, 괜찮아. 안 써도 돼. 아니야, 쓰면 안 돼. 아니야, 쓰면 안 돼. 됐어. 중간부스 왔어요? 봅시다. 아, 왔네요. 빨리 가, 데리고 와. 저 모시고 와요. 저 누구 어디 갔냐, 이거? 어딨냐? 어? 아주머니! 아, 여기 계시네요. 잡아와, 빨리. 모르겠으니까 빨리 잡아와. 가라, 중간보스! 어, 간부 출동. 어, 간부 출동. 간부 출동. 이게 아마 그냥 글자 몇 개만 주룩주룩 치면 되는 걸로 알아요. 어, 옛날에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치트 쓰고 막 그 진짜 한 병사 한 계속 뽑아가 진짜 재밌게 놀았거든요. 야, 오늘 천년에 갈래? 근데 치트를 쓰면은 너무 빨리 성장을 해서 재미가 없어. 자, 갑니다. 어, 알아서 되겠지, 알아서 되겠지. 좋았어. 아니면은 빠른 진행을 위해서 그 필요한 부분만 한 번씩 쓸까? 못 말리는 치트의 유혹? 잠시만요.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이게 원래 처음에는 어, 정품 사기 전에 이제 어디서 CD로 누구한테 CD로 받아서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거를 만들어 놓은 게 있을 텐데. 보자. 이 이불 있네. 있네. 역시 모든 게 있군. 이게 옛날 게임이라서 진짜 치트키도 한 번씩 써봐야겠다. 어? 안 되겠어. 도저히 쓰지 마. 아, 오케이, 안 쓸게요. 안 씁니다. 치트를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많아요. 참고로 이거 플레이 시간이 100시간 또 넘어요. 치트 안 쓰면 100시간 넘습니다. 알아두세요. 후회하지 마. 쓰면 여자! 남자랑 쓰지 말자! 오케이, 안 쓰겠습니다. 저는 남자니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플레이 시간이 100시간이 넘어요. 로또 한번 맞아봅시다! 로또잼! 네, 쓰면 재미없기도 해요. 쓰면은 가끔 가다가 게임이 진행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쓰고 여자 될게요! 아니 로또라는 거지. 치티 잡아왔다. 야, 뭘 하는 거야 지금. 야, 아주머니를 너무 과격하게 잡아오는데. 뭐지 이 노인 공격에 기본이 안 돼 있는 게임은. 진짜 오랜만입니다. 어서오세요. 야, 돈 잘 들어오네. 돈 생각보다 잘 들어오는데. 야, 상남자인데? 좋아, 베이스는 아주 잘 굴러가고 있군. 몇 명도 보낼 수 있지? 보자, 우리 여섯 명도 보낼 수 있네. 야, 보내. 하나, 둘, 셋, 나 네 명 보내. 일단 네 명만 더 보내고, 돈 좀 또 돈 좀 많이 주는데 없나? 돈 좀 많이 주는데. 아, 이거 돈 많이 준다. 야, 옮겨. 야, 옮겨. 이게 지역마다 또 돈이 많이 주는 데가 따로 있어요. 야, 60초마다 6,400원씩 들어온다. 미쳤다. 야, 60초마다 6,400원씩 들어와. 그리고 이제 그 구역에서 일을 하면은 돈하고 이제 그런 것도 좀 틀리고, 이제 저게 경계도도 좀 틀려요. 와. 그러게요. 역시 시청자들이 말을 많이 해야지 방송이 재밌어. 헉! 야, 잡았다.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정부사님 어서오세요. 자, 띵동! 멋지게 넣어라. 좋아! 자, 집어넣었고 이제 고문 기구를 부르도록 합시다. 자, 빨리 고문 기구 들고 와. 야, 빨리 고문 기구 들고 와. 고문하는 거 웃겨요. 진짜 웃겨. 나중에 고문하는 건 믹서기로 막 가라. 가는데 사람이 안 죽어. 이게 초딩 게임이라서 사람이 안 죽어요. 이게 외국 초딩 게임이라 그러더라고요. 전체 이용가 게임이라서 믹서기로 가는데도 사람이 안 죽어. 그럼 도미네이션 봐요? 방송 못 봐요? 그럼 되나? 도미네이션도 하고 방송도 보고 둘 다 해야지. 이게 미국이 이제 히어로가, 미국 애들이 히어로를 좋아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게임인데, 히어로가 바보예요. 나중에 비키니 입고 막 쳐들어오는 히어로, 뭐 히어로가 있는데 가 잡으려면 이 노란색 아들 20명 보내야 돼요. 다 발라마. 가 진짜 열서 차고 갑사급이야. 나중에 이제 비키니 입고 들어오는 어떤 여자 하나 있는데 가 하나 잡으려면은 이 노란색 아들 20명 보내야 돼요. 엄청 잘 싸웁니다. 미쳤어요. 뭘로 때리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잘 싸워요. 막 칼 두 개 들고 막 싸우는데 와, 지립니다. 진짜 지려요. 그 여자는 목표 뭐냐, 그 여자가, 그러니까 이게 가들 이제 슈퍼 미니언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근데 그 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여기서 그걸 캐요. 슈퍼 에어전트구나. 이 슈퍼 에어전트가 7명이 있는데 가들 중에 7대장 중 한 명이야. 7무예 중 한 명. 5명인가 7명인가 슈퍼 에어전트가 있는데 가들은 이제 제 계획을 막으려고 제 보스를 죽이려고 계속 기지 쳐들어옵니다. 나머지는 그냥 경찰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간부급이지. 간부.
까붐! 가자! 간부급입니다. 야야 감히 보스 앞에 지나가다니 넌 사형! 어디서 지금 보스 앞을 지나가는가? 너 숙청! 아주 훌륭하군? 저런 게임이에요. 저런 게임입니다. 자 이제 그럼 고문을 해볼까?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프레이카님 오랜만입니다, 어서오세요. 진짜 오래됐지 않나? 마지막으로 봤던 적이? 오랜만입니다, 어서오세요. 오랜만 아닌가? 옛날에 제가 한번 본 것 같은데. 무시한다니. 내가 언제 사람 무시하는 거 봤어요. 영상, 있잖아. 방송 버퍼란 게 있잖아요. 시체 보관실? 야 이거 옮겨! 한번 생각해볼까? 옮겨야 되는데 이거 가만히 놔두고 있네. 야 옮겨 빨리. 빨리 매달아놔. 아 그래요. 경찰봉 큰일납니다 이거. 야 입구를 뭐 달아놨으니까. 어! 고문한다! 위를 봐! 뭐! 페이크! 어머니나 귀여 어머니야 구경하죠. 어 담배로 막 유혹하네요. 쿵쿵님은 걸려들겠는데? 담배 안 줘? 고문 클라스. 벌써 고문이 끝났나? 끝났네? 야! 워커는 비즈니스맨이 되었다.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직업이 하나씩 연락될 거예요. 어 무이고 나왔네. 아 연락된 거 많다. 어 보스실도 나왔다. 돈만 있으면 지어야지. 일단은 좋아. 좋아. 이거를 여기다 짓을까? 아니다 여기다 짓는 게 좋겠지. 여기다 짓고 발전실은 잘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아야 중간에 짓자. 어, 중간에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무기를 어, 무기고를 지읍시다. 자 여기다가 이제 무기고를 지어야 하는데 일단은 권총 보관 하나 짓고 장총? 장총 보관 하나 짓고. 아, 두 개씩은 지어놓자. 아, 근데 비싼데, 이거. 너무 비싼데, 이거. 됐어. 자,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답시다. 이 카메라는, 어, 달아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안 달려있으면은, 어, 저기 기진에 잠입을 해도, 어, 알 수가 없어요. 자, CCTV를 달아놓고, 어, 모조리 달아놓고. 자, 그리고 확성기도 달아놓고. 확성기는 어, 명령을 전파합니다. 예, CCTV로 본 거를 어, 확성기에서 어, 명령을 전파해요. 움직이라고. 비상이라고. 어, 막 엄청 뛰어갑니다. 그래서 사람 많은데 확성기를 어, 달아놓고 어, 됐네요. 아,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 이 게임은 이제 자기가 이제 조직을 운영해서 이제 세계를 정복하는 게임입니다. 나중에 이제 핵을 쏘면은 이제 정복이 끝나요. 어, 핵 쏘면 끝나는 게임이에요. 지금 조직원들이 총 33명. 맛이 괜찮네. 어, 야, 야, 경찰 떴다. 경찰. 야, 짭새 떴어. 어, 갔네? 아니요? 아, 됐어. 짭새 갔어. 어, 갔어. 갔어, 임마! 짭새 갔잖아. 어, 짭새가 뜨면은 여기에 이제 배치된, 예, 우리 조직원들이 잡혀갑니다. 어, 그러면 빨리 빼줘야 돼요. 어, 야, 이건 뭐야? 야 잠시만 무기고 배치 끝났나? 오케이. 아까보다 아까 그 경찰 죽였다고 좀 센 아들이 왔는데. 자자자 빨리 달아야겠다.
야야 쉣! 야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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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암살자들 잡아 죽여! 와 시급했다 와 경보 해제 와 시급했어 어, 방금 봤죠? 어, 바로 암살하는 거 그러면은 일단 이 사건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으니까 기지배치만 끝나면은 경무장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경무장 상황이 뭐냐면은 애들이 무기골 가서 어, 권총을 전부 다 품 안에 넣은 다음 이제 경보가 울리면은 어, 권총 들고 싸웁니다 아 입마들 조심해야 되는데 가시나들 어, 에어전터들 이제 슬슬 움직이네 어 이제 슬슬 에어전터들이 움직이는데 어 좀 경계할 어, 경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여기다 식당하고 오락시설을 짓자 어, 여기다 일단은 식당하고 오락시설을 여기 지어보고 어 지어버리고 어, 옥사 뭐냐 식당과 어 식당하고 오락시설을 짓고 어, 왜 짓냐면은 야들이 밥은 먹어야 되지 어 이제 기지 내에서 이제 밥을 다 먹어요 어우 쉣 돌겠네 자자자자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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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데 하나당 8,000원인데 됐어 아이 몰라 지어 그리고 이제 오락시설도 짓고 오락시설도 지어주고 됐어 야 또 에어전트들 들어와있네 야 무장에 있어 야 전병력 무기고로 가서 무장에 있어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아이 난 아무것도 안했어 반갑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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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기 보러 가서 무장해 빨리 준비하고 있고 이 게임 무료 유료예요? 한 만원 정도 합니다 야 빨리 보스는 제일 기지 안쪽으로 대피해 죽여! 기지 내 침입자가 발견됐다 사살하라 진짜 권총을 줬는데도 무슨 주먹으로 패고 있어 경보해지 어 권총을 줬는데도 무슨 뭐냐 주먹으로 패고 있어 비즈니스요 잠시만요 일단은 베이스 좀 구축하고 아 잠만 아 큰일났네 야 빨리 관제 지금 뭐냐 상황실하고 연료가 끊어졌잖아 오케이 됐다 자 60초당 어, 돈이 들어옵니다 돈 좀 많이 주는데 경계도는 좀 낮은데 없나? 아직이 좀 딸리는 데가 많네 어, 야들 진짜 믿을 곳 없이 들어와요 어, 진짜 나중에는 여기 시체 보안소 꽉 찹니다 확장해줘야 돼 이거 그리고 지금 베이스에 지금 뭐냐 전력이 없어서 꺼졌네요 야들 미쳤다 왜이래 이거 아니다 맞다 나 비즈니스맨 있으니까 막 죽일 필요 없었네 나 죽이면 안되는데 원래 원래는 죽이면 안되는데 더 센 놈들 넣는데 그니까 비즈니스맨의 스킬이 뭐냐면은 기지 내로 들어오면은 어, 이곳에선 이곳으로는 들어오면 안됩니다 라고 하는게 스킬인데 까먹고 있었네 시체는 저 그냥 그 오케이 전력 확보 전력이 돌아왔습니다 아 돈 진짜 안 쌓이네 아, 모르고 죽였뿐네 아 괜찮아 어, 계속 있으면은 어 돈이 생겨나니까 어 기다려봅시다 어 정 안되면 우리는 뭐냐 뭐냐 지원금이라는 어 BM의 지원금이라는 스킬도 있고 여기가 이제 감시 어 감시하는 곳이에요 이제 기지 내의 모든 어 카메라하고 이제 경보장치를 감시합니다 야가 이제 그니까 이거 목소리를 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병사한테 하스카드! 빔 하스카드요 아 저거는 이제 우리 패밀리끼리 만든 겁니다 아, 우리의 이제 문장처럼 쓰고 있죠 그냥 쓰면 여자! 쓰면 여자!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그냥 사람님 어서오세요 자 기지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